앞으로 많은 너프 전쟁과 많은 너프 총 리뷰들이 올라올 예정이니 구독해 버튼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좋아요도 한 번씩 부탁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코어너입니다. 아, 정말 이 총, 여러분들의 진짜 수많은 요청이 있었던, 수많은 질문이 있었던, 제가 그 총을 드디어 가지고 왔습니다. 그 총은 바로 이 너프 롱스트라이크입니다. 먼저 이 롱스트라이크는 이제는 새 상품을 구매를 할 수가 없어요. 단종이 됐기 때문에 새 상품을 살 수는 없고, 만약 이 총을 사고 싶다면 중고나라에서 중고로 사는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되게 안타깝죠. 저는 이걸 언제 샀더라? 한 4, 5년 전 겨울쯤에 샀던 것 같아요. 그때 이마트에 갔는데 되게 멋있는 총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와, 이거 사야 돼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바로 사왔죠. 네, 그럼 바로 설명에 들어가겠습니다. 우선 이 롱스트라이크는 택티컬 레일이 이렇게 위쪽에 있습니다. 이 총열 부분에도 이 밑쪽에 택티컬 레일이 있습니다. 그리고 총열 부분의 위쪽에 또한 택티컬 레일이 하나 더 있습니다. 그래서 택티컬 레일은 총 3개가 있습니다. 그러면 구성품을 살펴볼까요? 구성품은 이 너프 롱스트라이크 본체, 이 앞에 장착하는 총열 부분, 이 조준경, 이 6발짜리 탄창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 다음에 잼도어는 이 위쪽에 보시면 이게 바로 잼도어인데요. 잼도어는 이 위쪽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제 디자인적인 면을 한번 봐볼까요? 우선 진짜 너무 멋있습니다. 오버워치를 하시는 분은 아실 텐데 그 오버워치 속에 아나라는 캐릭터가 있거든요. 그 아나라는 캐릭터가 쓰는 총과 정말 유사하게 닮았어요. 하여튼 정말 예쁩니다. 장전은 그냥 이 레버를 뒤로 당기고 앞으로 보내고 쏘면 됩니다. 제가 이렇게 장전하는 총들은 탄창을 어떻게 껴야 된다고 했죠? 맞습니다. 레버를 뒤로 해주고 탄창을 넣어줍니다. 그러고 앞으로 하면 탄창 결합이 완료됩니다. 그리고 쏘면 됩니다. 근데 진짜 아무리 봐도 되게 멋있는 것 같아요. 다른 저격 총들에 비해 굉장히 슬림한 스타일이라 진짜 예쁘다는 느낌이라고 해야 되나? 탄창도 딱 6발짜리 탄창을 줘가지고 진짜 딱 스나이퍼의 느낌? 너에겐 6발밖에 준비가 되지 않았어. 6발 안에 해결하라. 약간 이런 느낌. 그럼 이제 알겠습니다! 이러고 막 달려가는 거죠. 그러고. 아, 그러고 롱스트라이크는 이 뒤에 탄창을 결합을 해서 비축을 해둘 수 있습니다. 제가 지금 바로 보여드릴게요. 네, 여기다가 이렇게 오른쪽 면에 하나, 그러고 왼쪽 면에 이렇게 하나 해서 총 여유분을 두 개를 더 비축을 해놓고 쏠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고 다 쏘고 나면 바로 여기서 하나를 꺼내서 쏘는 거죠. 탄창 빼는 건 수동식 탄창이 이제 어떻게 빼시는지 여러분 대충 아시죠? 장전 손잡이를 뒤로 하고 이 버튼을 누르면 이렇게 빠지게 됩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쏴보러 가볼까요? 고고고! 네, 여러분들, 그러면 오늘도 저 관약에 한번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쏴보도록 하겠습니다. 갑니다, 여러분. 일단 머리 준비. 왜 멈춰? 머리. 멈춰. 어깨. 오른쪽 총을 싣고 있는 손목은 마지막으로 헤드샷. 아, 없네요. 네, 여러분, 이렇게 사격을 해봤는데, 오래된 총 치고 아직 되게 역시 쓸만합니다. 제가 쏘려고 하는 곳으로 잘 날아가는 거 보셨죠? 어깨에 탁 쏘고, 손에 탁 쏘고, 머리에 탁 쏘고, 처음엔 잘못 맞췄지만, 네, 그래도
역시 아직 매력적인 롱스트라이크인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들 이렇게 롱스트라이크 사격까지 완료를 했는데요. 아, 역시 너무 멋있는 것 같습니다. 아직까지는 굉장히 쓸만한 것 같아요. 스프링이 오래되면 사실 갈아줘야 되거든요, 모든 너프건 총들이. 근데 이제 그러려면 여기 나사를 다 풀고 해부를 해야 되는데 아직까지는 굳이 그 스프링을 갈 이유가 없는 것 같아요. 괜찮아요. 너프전쟁 찍을 때도 사실 괜찮게 잘 썼거든요. 구매를 하는 방법이 중고나라에서밖에 살 수 없다는 게 너무 슬프네요. 아니면 아마존에서 사야 되는데 새 제품을 거의 600달러에 팔아요. 600달러면 60만원이거든요 미친거죠, 미친거죠. 그렇기 때문에 중고나라에서 거의 5만원에서 7만원에 파는 사람들이 가끔 있으니까 그때 구매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여러분 그러면 오늘 리뷰는 여기서 이렇게 마치겠고요. 코너 채널 구독하기 버튼 누르시는 거 잊지 마시고 좋아요 한 번씩 콕콕콕콕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리뷰 영상 때 또 찾아뵐게요. 이상 코너였습니다.